목포에서 신안군 아패도를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 다리 넘어 바다를 수놓은 섬들의 향연.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바다 위에 꽃송이처럼 피어난 섬들의 고장. 전남 신안으로 갑니다. 이야, 참 길이 예쁘다. 조형물 때문에 그런지 여기가 천사대교 앞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듯한데 날개, 아, 좋은데요, 이거? 우와, 이거 날개 조형물 때문에 그런가 내가 공중에 있는 느낌이네. 와, 다리 길이 좀 봐라. 엄청 길다. 저런 걸 보고 있으면 구주물에 놀라기보다는 저 구주물을 만든 그 간절함, 섬과 섬을 연결하는 저 간절함에 놀라게 되는데, 섬만 섬이 아니라 홀로 된 건 다 섬이라는 어느 시인의 해안처럼 홀로 된 사람들끼리 연결하는 그 간절함이, 아, 저 다리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다. 오, 또 이렇게 때마침 바람도 불고. 상상의 세계인 그림과 논리와 이해의 세계인 글의 만남. 사물의 외형보다는 인문적 감성을 중시하는 문인화가 백민 박상인. 신안 섬 여행의 시작. 천사대교 앞에서 그 감상을 담아봅니다. 푸른 바다를 닮은 듯 푸른색 지붕이 물결치는 섬 안좌도입니다. 화산 꽃하며, 아유, 정리가 잘 돼 있네. 바람 많은 섬이라 돌담이구나. 기 고택. 안 들를 수가 없지. 푸른빛의 화가 김환기. 그가 태어나고 자란 집입니다. 꼭 밑에서 올라가서 그런가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분 같네. 아하, 고가라 그런가? 문도 아주 멋스럽게 있구나, 이거. 작지만 품격 있는 대문을 지나 고택을 만납니다. 집이 아주 잘 보존돼 있구나. 어허, 야, 마루도 그렇고. 오, 예. 비구상 계열의 추상. 거장이신 김환기 화백님의 사진이 걸려 있다. 어허.
김환기 화백을 떠올리며 그린 그림들. 수화 김환기에 대한 안좌도 사람들의 경외심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항아리, 매화, 사슴, 그리고 수많은 점들. 김환기가 태어난 이곳에서 그의 작품 세계를 떠올려 봅니다. 시원하게 예술가가 태어난 곳을 꼭 가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술 작품 속에 예술가가 살았던 공간의 이미지, 색상들이 반영이 되니까 이곳에 앉아보니까 김환기 작가의 색감, 추상, 선들이 조금 보여서 이해가 되네, 이해가 돼. 흘러가는 구름에 추녀선이, 아, 이것도 이쁘다. 1920년대 백두산 소나무로 지었다는 근대식 한옥. 이곳에서 푸른 꿈을 그린 김환기 화백의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야, 돌담이나 탑을 쌓는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다.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정성 위에 정성을 계속 올려놓은 거 아니야? 오, 세월이 오래됐나 보다. 골목마다 피어난 여름꽃들이 반겨주는 길목. 푸른색이 넘쳐나는 동네. 정겨운 골목길을 걸어봅니다. 마을에 조그만한 물길 흐르면 그곳에 옛날엔 빨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그렇지 우물이 보인다, 우물이 보여. 아, 여기 옛날로 치면 사람들 만나는 그런 곳이었겠어. 이렇게 우물이 양쪽으로 두 개나 있네. 이야, 이래서 쌍샘마을인가 보구나. 저쪽은 또 어떻게 생겼나 저거? 이야, 여기는 두레박줄이 매달려 있네. 오, 상당히 이쁜데 이거? 당겨도 올라오나? 아이고, 아, 그냥 저것만 매달아 만났구나. 물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오, 이야, 이런 두레박줄이 매달린 샘은 오랜만인데,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거 친구 이름 거명하면 안 되겠지만 그 녀석이 여기다 신발 고무신도 집어던지고 여기에다 수박 매달아서 넣어놓고 그랬었는데, 아이고 이게 아직도 있네. 아, 그럼 그렇지. 우물가에 저렇게 마을 분들 담소 나누는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궁금하다. 더군다나 쌍센 전빵이라고 써있네, 전빵. 안녕하세요. 전빵이라고 쓰여 있어서 잠깐 들렀는데요. 네. 은이 그런지 시골에 가면은 이 전빵이 떡빵이에요. 그렇구나. 네. 아, 그런데 파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전빵이 있대. 아, 지금 보면 저기 뭐, 과자도 있고 낙 같은 것도 있고 시골에서 필요할 수 있는 거. 아, 그러시구나. 그냥 여기서 담소 나누시려고? 아니, 아니요. 그 일을 하다가 참 시간에 세참 시간 있잖아요. 아, 세참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한잔하고 또 가고. 아, 노동주 한잔하시러 오셨구나. 일하다 잠깐 누구나 와서 쉬어가는 동네 사랑방. 이곳에서 끼니를 챙기고 막걸리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가게인데요. 고향의 역사를 기억하는 곳.
여기에 오늘 하루의 이야기가 다시 쌓입니다. 김환기 고택 인근에 있는 신촌 저수지. 물 위에 떠있는 미술관을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조형미를 뽐내는 큐브 모양의 건물은 바다 위에 떠있는 신안의 섬들을 떠올리며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예술의 섬 신안에 또 어떤 예술의 꽃을 피우게 될지 기대됩니다. 신안의 눈부신 자연환경에 예술작품을 더한 문화공간, 천사섬 분재공원입니다. 유럽의 어느 궁전에 온 듯 반듯반듯하게 갖고 놓았는데요. 정성껏 가꾼 분재들이 연출하는 섬세한 아름다움. 특히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산다는 주목나무 분재도 볼 수 있는데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정원의 가장 안쪽으로 쫓아 들어가면 미술관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요. 한국 화가 우암 박용규가 자신의 작품을 신안군에 기증하면서 개관하게 된 미술관이랍니다. 와, 이 작품 네. 굉장히 커 보이네요. 네, 이 작품은 한 그 우리 그 서양아의 캠퍼스를 치면 한 천호 정도 됩니다. 크기가 네, 네. 천호 정도 되고. 제목은 금강만물상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수목하지만은 선만 가지고 이렇게 선의 강약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신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주 금강산의 그 웅장함을 그대로 잘 표현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일단 크기에 압도되기도 하지만 네네. 이 먹 그 한 빛으로만도 이렇게 원근하며 느낌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해 내셨다는 게 참 놀랍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 어떤 예, 장면일까요? 예. 여기 보게 되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에. 오. 숨은 그림 찾기로 한번 찾아보시면 오. 예.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커서 못 찾으시겠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위에 난간에 보면 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아, 이렇게 예, 가리키는 여기 이게 있어요. 네네네. 예. 대자연 앞에 사람과 비교해서 해놓으니까 이 웅장함이 훨씬 더 크게 와닿네요. 네네 그렇죠. 네. 예. 신안군 신의면 출신인 박용규 화백은 남종화의 대가인 남농 허건 선생 문화에서 그림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남종화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화풍을 시도했습니다. 이 그림 딱 보면서 생각나는 건 소나기 그리고 보리 네. 왠지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저기 6월의 보리, 소나기, 그 다음에 우산쓴 소년, 소년이잖아요. 근데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지금. 어릴 때 아버님은 함께 살지 못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일 나가시고 그러면 그렇게
예, 비 오는 날 그렇게 하염없이 어머니를 기다리는 그런 소년의 그런 마음을 잘 표현된, 예.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셔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박용규 화백의 작품에는 이렇게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아, 네. 잘 보셨어요. 네. 네. 이 그림은 제목은 지금 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그 우리가 그 한이 그러니까 한 깊은 그 한이라고 생각이 언뜻 들지 모르는데 자세히 저 한문 그 한자를 보면 한가롭고 여유로울 한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 여성분이 여기 지금 여기 박용규 화백님 어머니를 그리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보면 다 누에로 이렇게 위에 꽃이, 예, 꽃이 네. 한, 네. 그전에는 이렇게 방 하나에 그 이런 누에를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해서 명주실 이렇게 짜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작가님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네네. 우리 어머님은 지금 좀 한가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셨나 봐요. 네네. 표정이 너무 이렇게 여유로운 표정으로 딱 네네.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송공산 기슭에 자리한 저녁노을 미술관. 문화와 예술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미술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주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올해 86세인 박재래 할머니.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그림의 매력을 알게 돼 미술 사랑에 푹 빠졌답니다. 이렇게 자꾸 하시는 모습 옆에서 이렇게 뵐 때 제가 호흡이 막 싹 멈춰져요. 어떻게 즐거움이 좀 있으세요? 붙잡은 즐거움이? 내가 6.25 만나갖고 3학년 다니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굿이라도 봐야 되겠구나. 네가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를 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와가지고 한 달 정도 더 빠졌었어. 그보다 정말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진짜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그래서 무슨지 힘 보고 안에 뭐든 해야 되는데 엄마는 매 못한다는 소리만 하냐고 막 이제 이후의 삶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농사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농사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힘들게 병을 얻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농사는 안 되고 이제는 건강하게 사시다가 또 취미 활동도 못 하셨던 취미 활동도 한번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좀 이렇게 사시다가 가셔야 된다 하고 절대 못하게 했어요. 저 왠지 아들은 못하는 얘기를 따님이 한 것 같아서 부럽네요. 따님이 이렇게 계시는 게. 성격 언니는 한 자가 못하네. 주민과 소통하는 예술. 섬마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문화생활이자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보 이제 연습을 해보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붙잡고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조금 더 자유스러운 것 같고 또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조금씩은 이제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성취감도 있고 또 이제 또 예술에 대한 그런 이제 깊은 그런 이제 의미를 조금씩 깨닫는 그런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도 힐링이 되고 이제 또 살아가는 데도 재미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술을 행위를 통해서 네.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예. 아유, 왠지 같은 예술인으로서 저도 좀 뿌듯한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는데 뭐 부끄럽습니다. 뭐 예술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초년생이니까 열심히 이제 연습하고 또 이제 저거 해봐야죠. 네. 네. 일렬로 늘어선 풀들이 깨근 발로 돌아다닌다. 신안의 거센 바람을 어느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만만치 않게 불어오는 거센 바람입니다. 바람이 흔들거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자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되게 한유화해 보이시고 편안해 보이셔서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러 잠깐 실례를 했습니다. 네. 아는 데까지는 답변해 드릴게요. 여기가 입금리라고 되어 있대요. 예. 입금, 이게 왠지 낯선 이름이에요? 우리 선조가 여기 온 지가 350년이요. 아. 그래, 여기서 뿌리받고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김이 저 육지에서 이런 섬에 찾아와서 여기 정착했을 때 어려웠다. 그런데 앞으로 그 후손이 잘 더욱더 협동하고 잘 살아야 하기 위해서 마을 이름을 우리는 입금이라고 이제 부르고 싶다 이랬다는 이제 나는 우리 선조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후로는 그 이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해진 것도 없고. 아, 지금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요. 여기 원래 이렇게 바람이 많아요? 많죠. 전부가 바다예요. 저쪽 북쪽 동북서가 전부 바다예요. 아, 그래서 저도 우실이라는 독특한 곡을 찾아서 왔거든요. 네. 우실이 뭘까요? 저 여자 이름인가요? 아니요. 저 지명인데요. 네. 지명인데 여기 마을에 정착해서 사람들이 생활해 나가면서 사는데 제일 자연 환경이 우리 마을은 저쪽에서 겨울이면 서북풍이 강하게 불어오고 논바람이 불어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 네, 네. 거기를 제일 처음에는 나무를 심었고 주민들이 나무를 심었고 또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나무 가꾸는 안 되고 그 옆에다 돌담을 쌓아야 쓰겠다 해서 마을에서 돌담을 쌓아가지고 여름에면은 거기서 피서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 모여서 모두 타협을 하고 한 그런 장소가 마을을 보호하는 장소예요. 우실이. 그러면 어디로 가면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마을 안길로 계속 길 따라가면 우실에 닿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아유, 말씀만 들어도 왠지 좀 거기가 역사가 있어 보이는데 한번 가서 저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 때문일까요? 담장 위로 보이는 지붕이 조금 낮아 보입니다. 마을 뒤 언덕의 나무들은 쉴 새 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쉴 시간이 없습니다. 바람 부는 섬이라 그런가 집들이 나지막하게 서로가 서로 어깨를 기댄 듯이 있네. 골목에 바람이 부니까 왠지 좀 어디선가 아이들이나 개 이렇게 마중 나올 것도 같고 어우! 확실히 섬바람이 세긴 세구나. 아이고야, 집들이 나지막해서 정겨워. 마을길을 벗어나니 들려오는 더욱 거센 바람 소리에 정신이 아찔합니다. 오우. 이거야말로 소리가 나뭇잎을 파도로 만드네, 파도로 만들어. 아, 입금리 우실. 아, 우실이 마을의 울타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나무 우실하고 돌담우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이게
왜 만들었는지 여기 서보니까 알겠다. 와, 이, 호후. 이 바람을 이거 어떻게 견뎌, 이거. 아이고야. 돌담과 함께 바람을 견디며 서 있는 돌담 옆 행나무. 350여 년 동안 이 자리에서 거센 바람을 막아왔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의연하게 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나날들이었을까요? 마을로 불어오는 북풍을 막기 위해 심은 팽나무와 돌담, 이금니 우실. 하나하나 쌓아올린 마을의 울타리에는 바람에 대처하는 섬 사람들의 지혜와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온 힘을 다해 거센 바람을 막아내야 했던 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실은 바람막이 역할과 함께 마을과 마을, 안과 밖을 구분짓는 경계선의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요.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섬마을 울타리 앞에서 마음속에 떠오른 심상을 화폭에 옮겨봅니다. 이곳에 서면 바람도 파도가 되는 느낌이어서 그것을 있으면 있는 대로의 재주와 없으면 없는 대로의 소재로 이곳에서 안빈낙도하는 분들의 삶을 이런 글로 한번 대변해봤습니다. 천교풍랑 장원이 불문인간 만사다라. 하늘이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 고립되게 만들었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 소리 신경 안 쓰고 제 할 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마 이곳에선 그런 지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마음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섬과 섬 사이를 가득 메웠던 바닷물. 어느 틈에 갯벌이 드러납니다. 바닷물이 물러가고 땅은 이렇게 나릿나릿 갯고랑을 내보입니다. 갯벌이 건네는 서정. 매일매일 반복되는 간조와 만조의 바다. 그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눈물과 썰물, 그 시간에 순응하며 살아온 사람들. 이 풍경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육지까지 걸어가고 싶다는 어느 할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다리. 다리에 담긴 누군가의 간절함을 떠올립니다. 안주아도와 박지도, 그리고 반월도까지 연결하는 보라색 다리에 담긴 꿈을 생각해봅니다. 바다 위를 점점이 수놓은 섬들. 섬과 섬을 애써 이어놓는 이유는 아마도 그리움이 아닐까. 저 너머 섬에서 또 다른 섬으로 화려한 듯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보라색. 보라색 때문인지 왠지 환상적인 기분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보라색 다리를 건너 도착한 보라색 섬. 이곳에서 3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장명성 씨를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객지에 생활을 하다가요. 이제 고향으로 다시 내려왔죠. 내려오는 시기에 마침 이렇게 조성이 된 거예요, 퍼플섬이.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이런 걸 할 사람도 필요했고 해서 마을도 알릴 사람도 필요하고 해서 제가 또 그나마 좀 젊은 편에 속해서 그래 좋은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퍼플섬을 둘러볼 수 있는 전동차. 생긴 것도 앙증맞고 귀여운데요. 장명성 씨는 박지도에서 관광카트를 관리하고 관광객들에게 섬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지도에 오는 걸 환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지도는 왜 박지도냐면 박 모양한 바가지처럼 생겼다 해서 박지도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는 11집에 22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은 사계절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한 9월 달 되면 아스타 국화라고 이제 가을 국화가 피는데 또 그때 또 오시면 또 볼만합니다. 또 마을이. 계절마다 보라색 꽃이 피고 지는 섬. 라벤더, 라일락, 접시꽃, 아스타국화. 다양한 꽃이 피고 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꽃이 주인공입니다. 자, 이 꽃은 지금 여름꽃입니다. 이름은 버들맛편초라고 해서 이제 개화는 6월 달부터 해서 이제 9월 달까지 피는 꽃입니다. 그렇지만 개화 시기가 요즘은 좀 빨라져서 점점 꽃들이 빨리 펴요. 그렇지만 아주 꽃이 또 이 꽃이 오래 가요. 또 꽃도 이쁘고 또 향도 많이 납니다. 잎 모양은 버들잎 같고 꽃 모양은 말책집 같은 버들맛편초.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데요. 어딘지 모르게 닮은 듯 비슷한 듯 퍼플섬이 꿈꾸는 보라색 미래와도 어울립니다. 안 입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을 갖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마을을 위해서 너무 아름답게 갖고 놨다. 너무 마을 주민들이 너무 이렇게 합심을 해서 이렇게 마을을 이쁘게 갖고 왔냐고 할 때가
책으로 뿌듯합니다. 파란색 하늘과 바다, 그리고 보랏빛의 조화. 경쾌한 색의 어울림이 기분까지 발랄하게 만드는데요. 소망이 담긴 퍼플교를 중심으로 갯벌과 트레킹 코스를 체험하고 자연을 즐기며 편히 쉬어가는 섬. 2021년에는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섬에 생겨난 기적 같은 일인데요. 모두가 힘을 합하고 정성으로 섬을 가꾼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꿈 같은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앞으로 이렇게 계속 마을을 발전시키고 또 제가 나이를 먹으면 또 다른 마을에 또 다른 분이 또 오겠죠. 또 다른 후배들이나 또 한참 어린 조카들이 또 들어오겠죠. 그분들한테 또 다시 패턴을 이어서 가게끔 그렇게 도와주고 인생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야죠. 뭐 크게 뭐 다른 건 바랄 건 없고요. 섬을 지나 또다시 섬으로 이어지는 곳. 점점이 흩어져 있던 섬들이 하나의 색으로 모여 일궈낸 기적. 섬과 섬 사이에 다시 바닷물이 채워집니다. 소리 없이 피고 지는 꽃송이처럼 비워졌다 다시 채워지는 풍경을 고요히 바라봅니다. 젊은 꿈, 희망의 바다.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드넓은 바다 위를 달립니다. 마주오는 거센 바람을 맞으며 비상을 준비합니다. 넓은 바다,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곳. 신안 앞바다는 어족 자원이 풍부해서 낚시 애호가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기도 한데요. 신안 암태도에서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청년을 만나봅니다. 도시에 살다 보니까 되게 좀 이렇게 저는 사실 그 시골에 대한 동경이 엄청 많았거든요. 항상 TV에서 바다나 또 이렇게 산 같은 거 보면은 아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이제 제가 서울에서 그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했었는데 뭐 이제 회원님들하고도 많이 부딪히기도 했었고 또 제 체질상 사람 많은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 한적한 데 좋아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 계신 곳으로 뭐 귀하게 됐죠. 뭐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하면서 또 돈도 벌고 또 이제 또 부모님 또 연로하신 부모님 곁에서 또 뭐 부모님도 같이 좀 지켜 뭐 드리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뭐 만족하죠. 네. 신안군에서는 어업에 뜻이 있는 청년들에게 어선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도현 씨는 낚싯배를 임대해서 귀여워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귀여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적 운이 좋았던 거죠. 오늘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활성도가 없네. 바닥에 이제 고기가 찍히진 않는데 좀 있으면 들어오겠죠. 요즘 신안 앞바다의 주요 어종은 민어인데요. 낙지는 민어잡이를 위한 미끼라고 합니다. 민어는 낙지를 제일 좋아해요. 낙지를 사이즈 작은 낙지들은 통째로 걸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대낙지라고죠. 큰 낙지들은 발 하나씩 떼서 이렇게 걸어서 자, 투척을 합니다. 자, 우리 낚시인들 혹시나 보시면은 뽕돌 보고 놀리실 거예요. 봉돌. 봉돌이 보통 100호입니다. 이 서해쪽은 물빨이 엄청 세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세가지고. 자, 캐스팅 했습니다.
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욕심이 없어요. 오늘 고기를 안 내주면은 뭐 내일이나 모레 또 주겠지 하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또 뭐 집에 들어가는 거죠 뭐. 자 한번 놓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네. 자 이제 민어를 기다려 보는데요. 과연 오늘 낚시 결과는 어떨까요? 이 낚싯대 열 개를 던져놓잖아요. 이 하나 낚싯대 하나마다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람 뭐 과거에 친했던 친구들 뭐 또 생각도 날 수 있고 뭐 군생활 할 때 군대 동기도 생각나고 또 부모님 편찮으신 것도 생각나고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 받아오면은 뭐 당장은 사실 때도 받아오면 이제 뭐 전화기 볼륨도 줄여놓고 또 나만의 또 그 공간에서 그런 틀을 좀 깨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머리 복잡하고 또 그런 일은 또 바다에 나오면 또 금방 잊어져요. 근데 또 다시 또 육지에 밟아지면 또 이제 또 생각이 잡생각이 다시 나죠. 이게 바다가 참 좋은 것 같아. 바다만 나오면 다 잊어버려. 소란스러운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는 바다. 덕분에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샘솟습니다. 아유 손님들 더운데 녀석 하나씩 드려야겠네요. 자 손님들 자 음료수 하나씩 가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땡큐. 예. 그냥 우리 선장님은 인심도 좋아. 화이팅입니다. 이때 그냥 한 마리가 딱. 귀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가 주인이 없는 것 같아도 전부 다 주인이 있고 면허지인데. 젊은 사람들이 막연히 내려와서 이게 또 장비들이 적지 않은 금액의 장비들인데 어떤 군에서 남들이 하진 시행 좀 하는 거지만 이런 배 어선 임대 사업을 통해서 와서 정착을 하고 나중에 본인 배가 되고 또 거기에서 활력을 얻어서 또 지역사회의 또 일원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아 정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속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볼 때마다 희망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이 선장님 배를 타면 꽝이 없어. 그냥 꽝이 없어요. 그냥 잡을 때까지 합니다. 밤이 돼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해. 예. 그런 정도로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어떻게 보면 제가 자랑하는 것보다는 저런 선장님은 신앙군의 자랑이죠. 오늘따라 마음만큼 고기가 잡히질 않네요. 오늘 안 잡히면 내일은 주시겠지 한다지만 선장님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고기가 안 나와서 지금 이제 포인트를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 오셨는데 손맛은 먹어가셔야죠. 자, 이번 자리에서는 좀 입질이 있을까요? 기대를 안고 다시 시작해봅니다.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희망의 바다. 마음처럼 매일매일 내어주지는 않아도 바다만큼 행복한 곳은 없습니다. 아이고. 결국 어제 잡은 민어를 꺼내듭니다. 오늘은 못 잡았어도 선상 낚시의 하이라이트를 놓칠 순 없으니까요. 이런 재미로 옵니다, 여기는. 어느새 테이블 가득 음식이 채워지고 선상 만찬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바다 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신화에서 열심히 또 살아가면서 또
주위에 또 어려운 분들도 돕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최 선장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너른 백사장이 펼쳐진 바닷가. 천사대교 넘어 가장 북쪽에 있는 자은도입니다. 오호. 해변의 소나무들은 바람과 시간과 세월 속에서 참 견뎌낸 곡선이 감동을 주네. 아하. 팔로 감싸기도 힘들 만큼 큰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아이고, 이 바람, 모래 이런 걸 견뎌냈을 이 장엄함이라는 게 이게 어허, 절로 존경심이 드는 나무다. 200여 년 전에 방풍림으로 조성한 숲이라고 하는데요. 백여구로 빽빽한 해송이 장관을 이룹니다. 와, 이 나무가 모양새가 재밌네. 여인송이라고 되어 있구나. 아하, 사연이 있어 보인다 했더니 기다림에 소나무와 여인을 동일시시켰네. 허허. 고기잡이 나간 남편을 조금이라도 먼저 보려고 소나무에 올라가 기다리던 아내는 변을 당했고 그 나무 아래 사연과 함께 묻었더니 거꾸로 선 모습에 나무로 자랐다는 전설입니다. 허허. 비틀리긴 했을지언정 꺾이지 않는 모습이 감동이다 이게. 아내의 마음이 투영된 슬픈 전설이 지금은 여인송을 끌어안고 사랑을 속삭이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속설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인송의 전설 때문인지 바닷가 풍경마저도 애틋해 보이는데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바다. 파도가 오면 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막아서지도 잡아두지도 않는 바다. 바꿀 수 없는 일에 상처받지 말고 내게 오는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건네는 듯합니다. 고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을 걸으며 마음속 짐들을 하나 둘 내려놓습니다. 밀물 썰물이 백사장을 만들듯이 마치 기쁨 슬픔도 우리한테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다 지워지듯 우리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잡념들이 다 지워지는 것 같은 백사장. 아우,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네요. 사는 날이 힘들어 마음 누일 곳이 필요한 순간, 어쩌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풍경들. 저마다에게 힘이 되는 것은 다르다는데 정작 나에게 필요한 풍경은 무엇일지 모래를 쓸고 가는 파도는 알고 있을까요?
북쪽 청강 와 백사요 심신잠적 임부하라. 맑은 물에 발 씻고 백사장에 누우니 마음 절로 고요하여 아무 생각이 안 들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때로는 백사장처럼 밀물 썰물에 의해서 고르게 되듯 우리 인생도 한번 그런 여행으로 고르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섬과 섬 사이, 너와 나를 이어주는 다리. 각진 마음 동그랗게 다듬어 주려는 듯 서글서글한 풍경이 있는 곳. 바다 위에 꽃같이 피어난 섬, 전남 신안입니다.